아, 더너버 3, 3대 3. 3 게임. 저주받은 게임, 3대 3. 시작했습니다. 저는 엘다입니다. 엘다고요. 자, 잠깐 동영상이 너무 많다. 끼자. 지금 하는 짓, 제가. 한자 먹을게. 제가 C 드라이브 용량 할당을 파티션을 좀 별로 적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 했어요. 다 녹화 되고 있는 거지. 저는 엘다고 뭐 따로 전략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후반에 그냥 이 엘다의 가장 기본 보병 유닛 다이어 어벤져 뽑으면서 초반 초중반 그렇게 하다가 후반부에 이 파이어 프리즘 전략으로 파이어 프리즘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군한테 고통을 줄 생각입니다. 초반 시작이 좋군요. 점령해, 뭐해. 초반 시작이 아주 좋아요. 쪽은 좀 안 좋군요. 아직.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얘도 뭐 알아서 하고 있는 것 같죠? 뭐 알아서 하겠네. 그때 도와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원이나 테러 하자. 밑으로 내려가자. 자원 테러 하러 가자, 친구야. 보라색 친구. 오케이, 잘한다, 잘해. 어, 테러 잘해주고 있죠. 보라색 친구, 처음 보는 친구인데 그래도 센스가 있네요. 자원 테러 잘해주고. 제가 지시 한 대로 잘 따라주고 있어요.
이 다크리퍼 저는 지금 레이스 나이트를 쓰고 있는데 레이스 나이트를 쓰면은 독트린 스킬을 쓸 수 있거든요. 텔레포트 비컨이라는 건데 이게 그 다크리퍼가 텔레포트하는 비콘을 생산해서 위기 상황 때 위기나 필요한 상황에 그 텔레포트 비콘을 설치한 지점으로 바로 텔레포트 할 수 있는 거의 말하자면 14기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독트린 스킬이긴 한데 워낙에 성능이 좋아서 잘 하고 있네요. 너무 전력이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 이번 판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테어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번 판은 바군 두 명이 진짜 적팀을 다 이기는 분명히 잘해줘. 이 친구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말은 잘 듣는 것 같아. 스트라이킹 스콜피온이죠. 최근 원래 이게 미니어처가 얘가 거의 90년대에 나와가지고 90년대 초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냥 똑같은 모습 계속 그대로 있었거든요. 90년대 초 모델을. 근데 최근에 스트라이킹 스콜피온 이게 새로 유닛이 나왔어요. 미니어처 새로운 스트라이킹 스콜피온 미니어처가 나왔다. 아주 멋지게 말이죠. 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그냥 두 개 막아.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두 개 막아줘.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적 3명이서 얘네가 점령한 이 실드 하나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어요. 대교하는 거.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그냥 구경이나 하련다. 레인저를 뽑는 애다가 참지 못하고 레인저를 뽑고 말았어요. 결국에 하지만 쉴드 안에 있는 유닛이라서 뭐 레인저 뽑아봤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쉴드 안에 있는 유닛한테 쉴드를 파괴할 수는 있지만은 파괴하는데 한 세월이죠. 맞아야겠다. 어저게 이게 던져봤자 뭐 한다고.
Grand Marchden. Our webway assembly shall attain tier 3. Destroy that target. We must attack at this position. We must be patient. Squad in the field. Ideal shuriken shield. Moving now. 알았어, 해. 나는 뭐 딱히 도와줄 생각이 없다. 아마 데스스톰 몇 방이면 이거 다 부셔질 거예요. 아, 그 와중에 여기다 던지면, 여기다 던지면 안 돼요. 왜냐면은, 닿거든요, 범위에. 털에 범위에 닿아요. 안 돼. 아니, 안 닿네. 흠, 이거 운이 좋았네. 이거 닿는데, 이거. 들 정말 뭐 대 여기에 이 데스톰 세대 시 날아가게 생겼네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 와중에 늦게 데스톰을 던지긴 했지만 의미 없죠. 너무 늦었죠. 시시하게 끝나겠는데? 끝나기 전에 내 레이즈 나이트라도 뽑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지금 저 레이즈 나이트 빨리 뽑으려고 지금까지 엘리트도 한 마리 안 뽑았는데. 일단 적팀에 조루근성이네 한 명 나갔어요. 뭐 사실 근데 조루근성이라기보다는 나갈만 했죠. 자, 아, 이제 레이스 나이트 나올 때가 됐어요. 20초 나오군요. 나간다.
팔에 그냥 날아갔죠. 내가 저 적들이 아니었다. 멘탈이 부셔졌어. 내가 저. 어우, 끔찍하다. 그야말로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있어. 이게 레이스 나이트가 진짜 정말 강력하고